시스템도 늙어요. 시장은 계속 변하고 업데이트로 반영하기 불가능한 시점이 오는데 그때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입장과 사용하는 입장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느껴지더라고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 입장이 되어보는 것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강점 아닐까요? 화물맨은 화물을 가진 분들과 기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은 좋은데 다른 한쪽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 시스템을 개발할 때 좀 확장성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나 정책을 변경할 때마다 여기저기 건드리다 보니까 무겁고 복잡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이나 정책에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업데이트로 반영하기 불가능한 시점이 오는데 그때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현장은 계속 변하고 시스템도 늙어요. 지금까지는 사용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을 사무실 안에서 개발했다면 이번 커넥트는 시작부터 현장으로 나갔어요. 사용성,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담은 것이 바로 이번 커넥트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일하시는 것을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관찰했는데 만드는 입장과 사용하는 입장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불편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듣다 보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용자 입장이 되어보는 것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강점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일이 물 흐르듯이 잘 풀린다는 이미지?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커넥트에서는 사용자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고 일하는 방식이나 개인의 취향까지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처음 사용하셔도 빠르게 손에 익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물맨 커넥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